보호마 참보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어떻게 해요?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진짜 이거예요. 네.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는데 네. 아, 저희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왜냐면 진짜 어떤 분들은 보호망님, 우리 서팀장님, 우리 참보님 이거를 착한 보험으로 갈아타야 돼요? 아니면 기존 거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막 이렇게 정말 질문을 많이 줘요. 네. 정말 머리 아파요. 근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됐지 진짜. 네. 서팀장님은 본인 네. 거 어떻게 되세요? 저는 3세대로 전환을 했어요. 아, 전환했어요? 네, 전에 전환했어요. 아, 네. 네. 우리 참보님은요? 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일단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맞아요. 뭐가 네. 정답이다. 네.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쵸? 아, 짬짜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제 6월 말까지. 네. 그렇죠. 네. 일단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6월 30일 전에 착한 실손보험 전화할 사람은 빨리 전화해야 되고 네. 그래서 3세대 15년간 보장을 받던가 아니면 4세대 실손으로 그냥 개정된 네. 거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 영상을 딱 보시고 그냥 네. 확실하게 딱 정답을 내어드릴게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전에 참보님 네. 일단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짤막하게 좀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99년부터 2009년까지가 이제 네. 1세대 실비고요. 네네. 급여 비급여 없이 네네. 네. 네. 100% 이제 이거 보장을 해주는 그런 네.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2009년 8월부터 네. 2017년 3월 네네. 그때까지가 이제 2세대 실비예요. 네네. 그래서 입원비 5,000, 네네. 통원 30, 급여 네네. 90, 네. 기급여 이제 80%. 네네.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 이제 100%가 안 되고 조금씩 그렇죠. 차등이 되는 거고요. 3세대부터는 15년 이제 재가입하고 그렇죠. 바뀌었죠. 바뀌고 손해율이 높은 네네. 도수치료, 체중격파, 네네. 기급여 준수가 특이하게 나왔어요. 따로 나왔죠. 네네. 별도로 나왔죠. 별도 나오고 30% 공제.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3세대가 2021년 오늘까지 6월 그렇죠. 30일까지만 네네. 보장이 되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 일단 변경된 건 네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급여는 10%, 그다음 비급여는 20%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네네. 4세대 실손보험 바뀌면은 20% 30%로 그렇죠. 바뀌게 돼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비급여가 30% 바뀌면서 재가입 예, 주기도 기존에는 15년마다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제 4세대 개정으로 바뀌면은 5년마다 그렇죠. 바뀌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보험료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일단 기존에든 차등제로, 예, 차등제로 네. 기존에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네.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4세대 실손 보험부터는 차등해서 맞아요. 저처럼 많이 청구한 사람들은 많이 올라갈 네. 거고 우리 서팀장님처럼 보험 청구 안 한 사람들은 할인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바뀌게 되는데 맞아요. 일단 서팀장님은 네.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환. 네. 전환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고 네네. 막 뭐 보험료 부담이면 뭐 전환 네네. 뭐 해라 이런 이건 네네. 너무 뻔한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저번 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네네. 그 한 통으로 가족분들이 전체 실손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 10대부터 네네. 60대까지 진짜요? 네, 10대, 네네. 20대, 30대 네네. 전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결론은 그렇게 되었어요. 50대 이전, 50대 네네. 이전인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렇죠. 이제는 그냥 유지, 네네. 예전 실손을 유지하셔라. 네네. 그리고 60대 이상 되시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경우는 네네. 보험료가 이제 10만이 넘어가시니까 그렇죠. 전환을 네네.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 1년 동안의 청구 금액이 보험금을 네네. 청구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으신 게 100만 원이 아래다, 네네. 네,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사실은 전환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맞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예전 실손을 유지하시는 그렇죠.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은 보험료 청구를 많이 했으면 네. 일단 바뀌면은 보험 예 보험료가 그쵸? 많이 인상이 될 거니까 네. 기존 거 보험료가 좀 부담됐다 할지라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참보님 네. 일단은 착한 실손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2016년 1월 네네. 이후에는 이제 다초점이나 한시정맥류가 보상이 안 돼요. 아, 이제 아, 백내장하고 네. 나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500에서 1000만 원도 나오거든요. 1000만 나오죠. 아, 그럼 그 착한 실손보험 전하면 2016년 이후 가입자니까 보장 못 받겠네요. 네네. 아, 네.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네. 많이 어리시거나 네네. 그러면은 좀 상관이 없죠. 그쵸. 한참 후 네.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고 연령이 이제
50대, 60대 네네. 그 애매하신 분들은 진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맞아요.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고 13년 이전 이후 네, 가입자랑 이후 가입자가 또 이제 크게 달라지는데 네네.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그 가입한 네네. 보험이 15년 후에 네네. 그 당시에 나오는 실비로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네. 미리 네네. 바꾸시면 10년을 더 버는 네네. 경우가 생길 그렇죠. 네네.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터팀장님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한 경우가 일단 있죠. 고지사항 딱 두 가지만 네네. 본다면서요. 예. 신경계 쪽 그리고 네네. 정신과 전적으로 예, 만약에 네네.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청구가 있으셨으면 전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신경계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척추질환 쪽, 그렇죠? 뭐 네. 디스크 네. 아니면 도수 치료 네. 그리고 보험 청구를 솔직히 많이 했거나 군대 질병 걸린 사람들 네. 솔직히 보험에다가 착한 실손 보험 전화를 안 시켜주거든요. 네. 그것도 우울증이나 특히 뭐 수면제나 뭐 고황장애, 조울증 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말나 이제 지금 10일째 안 남았잖아요. 네. 전화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쵸. 왜냐면 담당 설계사가 배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담당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되던가 아니면 정말 배설가 많아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문에 배설을 통해서 네.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막차를 타셔야 돼요. 마지막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착한 실손 보험 아예 병력 예방이 없어요. 네. 굳이 착한 실손 보험을 전화 안 하고 새로 가입을 하셔도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착한 실손 보험이 지금 단독 실손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착한 실손 보험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같은 보험사의 병력이 많다 할지라도 착한 실손 보험 전화는 해주는 거예요. 고지사항을 안 보고 그쵸. 그런데 병력사항이 없다 네. 그러면 그냥 타사로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모님 네. 어떤 사람들은 단독 실손 보험 가입할 때 막 다섯 개 회사 막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 똑같고요. A라는 회사가 뭐 만 원, B라는 회사가 만 이천 원이에요. 네네. 네. 그 다음에는 B라는 회사가 만 원, A라는 회사가 만 이천 원이 그렇죠. 의미 없고요. 네. 그리고 착한 실손 전환을 할 때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막 바꿔서 할 수가 없고 네네. 그 가입된 회사에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사면 뭐 D사, 뭐 H사면 H사에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9년 7월 전에 상해 우르비티약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 네. 요거 있는 사람들 착한 실손 일단은 상해 티약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몇 군데 있어요. D사나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만약 1,000만원 한도가 좀 낮다. 그러면은 따로 상위 쪽만 가져가도 네.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 머리 아프니까 네. 두 분이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죠. 네네. 아 이거 정답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 내었어요. 네. 50대 분들 이전 50대 이전이라면 그냥 유지. 네네. 60대 넘어갔다 그럼 전환하시는 거를 저는 네네. 일단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모님도. 저도 이제 병력 많으시면 무조건 유지고 네. 이제 건강하시다 네네.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셔도 크게 문제 없고 네네. 면책 기간이 없어요. 네네. 요즘 나오는 실비는 그렇죠? 옛날 거는 뭐 90일은 180 면책 그렇죠. 기간이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비로 넘어오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나올 4세대도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단점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는 꼭 상품을 신상품을 내놓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줘요. 그쵸, 꼭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5세대, 6세대도 나올 거니까 그럴 때 또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상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 보험왕님 착한 실손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얘기하면 이게 뭐 본인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얘기 그러니까 들어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가 물론 하소연으로 맞아요. 답답한 심정에 저희한테 연락 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 네. 정답은 없으니까 결론은 그렇죠. 계약자, 당사자가 선택을 그렇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착한 실손 보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충분히 나눠봤고요. 네,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